다음은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별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진화를 했으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 대하여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먼저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태양 내의 형성에 대해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별이 생성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뭐가 있었어야 됐어? 뭘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별이 만들어졌죠? 성간물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성운. 이걸 통해서 형성이 되었죠. 따라서, 그러면 제일 먼저 태양계 형성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 태양계를 구성할 성운이 있어야겠지.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다?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럼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성운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렇게 태양계 성운이 있다라고 해봐. 여기다 합시다.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할게요. 자, 보여요? 태양계 성운. 성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성운이 뭘 받아?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를 이렇게 받겠지. 중력 수축에서 에너지를 받겠죠. 에너지를 받을 때 그냥 전 범위에서 다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을 받다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 뭐가?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도 가만히 있게 계속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회전을 이렇게 다가가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태양계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냐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전을 하게 되지. 회전함에 따라서 압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힘을 받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전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거지. 그럼 중심문은 점점 더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거운 물질은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몰리고 가벼운 것들은 바깥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시작하자마자 또 피곤함을 느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성운이 납작해지겠지. 성운이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태양계는 어떤가? 태양계 원반을 만들게 돼요. 태양계 원반을 만들게 돼요. 원반 모양의 성을 이렇게 원반 형태로 딱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성이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원반 형태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납작해지는데 납작해지는 가운데에 가벼운 물질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우리가 이제 뭐 흙탕 같은 거 만들면 저으면 무거운 것들은 안쪽으로 쏠리고 가벼운 것들은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다? 성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겠어? 아무래도 수소헬륨이 제일 많겠죠. 일단 수소헬륨이 절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으로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애들은 그나마 좀 바깥쪽, 가벼운 애들은 좀 아니 무거운 애들은 안쪽,
가면들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태양계 원관을 향해서 중심부에 이렇게 몰리게 되고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태양을 이루는 부분과 얘, 이 성운이 전부 다 태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물질은 어디로 가겠어요? 일부 물질도 뭉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자, 원시 태양과 원시 태양과 함께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내? 원시 태양과 아니 미니 행성체를 만들어내. 미형 행성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중심부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을 형성을 해요. 계속 회전을 해요. 계속 회전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바깥 부분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 개 회전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많이 모인 물질은 태양을 만들었을 거고 그 주변에 찌꺼기들, 조그만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다른 천체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 태양계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일단 중심부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중심부에는 태양이 있죠. 중심부에는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렇지. 행성들이 돌고 있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 뭐 혜성도 있고 그리고 이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도 있고 여러 물질들이 있죠. 그러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있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행성들이 있죠.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 또 어떤 거 있어요? 이 행성들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고 또 행성은 아니지만 행성과 좀 비슷한 뭐가 있어? 명성 같은 외소행성 그리고 완전한 구형을 이루지 못하지만 조그만 덩어리들 조그만 덩어리들 뭐 있어요? 소행성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혜성 성도 있겠고요. 또 어떤 거 있을까? 어떤 거 있을까? 이런 성과물들과 함께 이제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해양성 뒤편을 해가지고 이런 커다란 이제 벨트 형태의 이런 띠 같은 게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퍼벨트. 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서 태양계의 가장 끝에 있는 이런 이제 커다란 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트 구름 같은 경우는 이 혜성의 그 꼬리 있잖아요. 꼬리에 있는 그 메테인이나 얼음알갱이들의 주원재.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낮겠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 태양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태양계와 원시 행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들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면 태양은 자전을 할 거고 나머지 천체들은 뭘 하겠어?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겠죠. 공전을 해서 태양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 태양계가 함께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있느냐? 태양계가 이렇게 성운으로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라고는 또 다른 증거. 그거는 뭐냐면 자.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한 면 상에 위치했어요. 아까 태양계 원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공전하면서 거의 그 일직선상의 궤도로 함께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의 생성 시기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수록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지게 되고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안쪽 궤도 행성이 무거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 태양계가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다. 행성들은 태양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측정을 할 때도 얼마로 보통가? 46억 년 정도로 보거든요. 태양의 50억 년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통해 아, 태양에 함께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뭐와 뭘로 구별을 해요? 특징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는데 그게 뭐예요? 뭘로 구분합니까? 두 가지로 크게 묶어서 행성 몇 개 있어? 행성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를 구별을 드렸어요. 특징에 따라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구형 행성 좀 옆에다가 쓸게요. 지구형 행성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구형 목성 행성 구성 같은 거예요. 구성. 지구형 행성에는 어떠한 신체들이 있어요? 어떤 행성들? 수, 금, 지, 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구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성에는 그럼 뭐가 있겠어? 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이번 주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볼게요. 먼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행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랑 목성 중에 뭐가 더 크죠? 목성이 훨씬 더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구에 비해 목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덩치가. 근데 태양의 전체를 보자면 얘는 별로 안 돼요. 태양의 전체 질량을 100으로 봤을 때 행성들이 차지하는 건 얼마쯤 될까요? 진짜 먼지만큼 먼지 한 톨만큼밖에 안 돼요. 태양이 지구 전체 아니 지구 전체는 태양의 전체 질량의 99.8%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0.2가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진짜. 자, 일단 반지름은 지구형이 작다. 거기에 목성형은 반지름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 또 질량.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형이 역시나 작습니다. 목성형은 역시나 질량도 매우 커요. 엄청나게 크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 근데 밀도이잖아, 평균 밀도. 밀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구형이 더 커요. 목성형이 더 작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지구형은 1kg짜리 쇠구슬, 1kg짜리 쇠구슬, 한 요 정도가 지구형의 크기라고 한다면 1kg짜리 쇠구슬. 목성형은 마치 뭐 같은 거, 3kg짜리 솜사탕형 같은 솜사탕을 3kg 정도 모으려면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 엄청 커야겠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지. 질량은 목성이 더 큰데 밀도만 생각을 해. 쇠구슬이 훨씬 더 밀도가 크겠죠.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구형이 더 밀도가 클까? 아까 태양계 형성이 될 때 무거운 애들이 어디로? 안쪽으로 좀 쏠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 지구형이 아무래도 안쪽에 돌다 보니까 더 무거운 것들로 되어있지. 그러니까 주로 구성 원소가 어떻게 돼요? 구성 원소가 구성 원소가 이제 주로 어떻게 되냐? 지구형은 보통 철, 철이나 아니면 규소나 산소 등으로 되어 있어요. 목성형은 뭘로 되어 있을까? 가벼운 애들 뭐 있어?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쇠구슬이고 그냥 솜사탕. 알겠습니까? 여기 되죠. 또 특징이 어떤 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자전 속도 이제 자전 속도. 자전속도는 지구형이 훨씬 느립니다. 느리다. 거기에 반해 목성형은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 주기는 자전 주기는 지구형이 짧고 자전 주기가 길죠. 자전 주기. 자전 주기가 길고, 그 다음에 목성형 자전 주기가 짧습니다. 알겠나요? 빠르고 느립니다. 그렇게 되고, 자전 속도가 느려. 자전 속도가 길어. 그 다음에 위성. 위성의 개수. 위성 숫자 같은 경우는 지구형 같은 경우는 없거나 적습니다. 지구는 위성이 몇 개죠? 수백 개가 넘죠, 지구는. 근데 그 중에 자연위성은 단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뭐야? 인공위성이죠. 위성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목성형 이거 기가 넘죠. 겁나 많습니다. 토성도 10몇개, 23개 정도 돼요. 천왕성 한번 말할 것도 거의 뭐 지구만한 위성도 갖고 있어요. 목성, 토성 엄청난 애들이지.
그래서 여기는 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제 볼게. 뭐가 있냐면 편평도라, 편평도. 편평도라는 건데, 얼마냐, 편평하냐, 납작하냐,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 있느냐, 라는 건데, 지구단 같은 경우는 암석질이야. 구성은 거의 못되고,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 딱딱하다 보니까 어때? 전속도 느려. 천천히 돌겠지. 그러니까 편평도가 여기는 어떠냐면 작아, 작아. 평평도가 작다는 얘기는 원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얘기. 근데 목성은 평평도가 큽니다. 평평도가 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납작. 아무래도 기체물질이 많다 보니까 좀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 고리 같은 경우는 지구형은 고리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목성은 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리하면 제일 유명한 게 누구야? 토성이죠, 토성. 토성은 고리가 굉장히 수십, 수백 킬로 정도 되죠. 굉장히 길어. 근데 또 두께는 10미터도 안 돼. 되게 얇습니다. 고리가 되게 얇아. 세로는 얇은데 옆으로 엄청 길어가지고 토성 고리 되게 이쁘잖아. 목성, 창성, 형성 다 고리가 있는데 얘는 솔직히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형은 다 어때? 작거나 뭐 하거나 더 낮은 값이 많죠. 그 중에 이제 큰 거, 큰 값까지는 평균 밀도는 지구 훨씬 더 크죠? 큰 값까지는 지구에 그나마 큰 값을 가지는 건 평균 밀도가 있겠고요. 평균 밀도가 있겠고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다 어때? 여기는 전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저기는 긴 거, 긴 거 길다 아, 요 정도 되겠어요. 큰 값을 가지고 나보다 작잖아. 나보다 작거나 느리거나 한데 뭔가 좀 큰 값을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지구형과 목성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표에 보면은 뭐 나와 있어요? 자전 주기가 나와 있어요. 자전 주기. 수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얼마야? 58.71이죠. 금성은 243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243일, 밤이 243일 이 정도 되는 거지. 굉장히 길죠. 만약 우리 수업을 하면 243일 동안 낮이니까 하루에 수업을 얼마나 했어? 하루라고 하면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하루 24시간, 우리가 이제 지구 기준으로 24시간이니까, 하루가. 그러니까, 낮 243일인가 곱하기 243을 해서, 한 10분의 1 정도 하면, 한 타임에 500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한 타임 500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7시 끝. 또 500시간 하면, 2시 끝. 지구에 사는 게 행복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태양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지구에 대해서. 지구로 가볼까?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각해? 지구의 형성. 우리 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원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까 우리 여기 태양 보시면 그렇지? 여기 보시면 태양 보시면 아까 원시 태양 만들어지면서 미행성체들도 만들어졌죠. 이 미행성체라고 한 게 뭐냐? 작은 조그마한 행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그마한 행성들이 이제 서로 뭐 하느냐?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행성체들 충돌이 있었죠. 미행성체가 충돌을 함에 따라 지구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 지구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됐을까? 지구의 크기 어떻게 됐을까요? 크기는 커졌겠지. 서로 충돌하면 덩어리가 점점 커지잖아.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크기는 어떻게 됐고? 증가했고.
그래서 증가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온도도 같이 상승하고. 아니면 들이받다 보니까, 에, 열받잖아. 계속 들이받으면 열받잖아.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의 원시 지구에는 방사성 동위 연소들이 많았어. 얘를 핵분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이 되어서 이제 뭐가 돼?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돼.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해.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액체죠, 액체. 그러면서 이제 밀도 차이가 밀도 차이에 의한 물질 분리가 층분리죠, 층분리. 층분리가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무궁화들은 어디로 가고? 안쪽으로 내려갔겠죠. 가면 위로 뜨고. 그러면서 이 마그마의 바다를 통해서 지구가 이제 두 조각 나는데, 두 조각은 아니고 이렇게 조각핵으로 보자면 이렇게 두 부분을 나뉘어서요. 핵 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원소들이 있었냐면 여기는 철과 니켈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철과 니켈. 그리고 이제 멘틀 부분에 이제 뭐가 올라왔냐면 산소나 규소로 이루어져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 층이 분리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빵빵 뿜어져나와. 그리고 겉에는 이제 더 이상 미행성이 충돌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외부는 이제 차가 식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원시 지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좀만 힘내요.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 파이팅.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시 지각이 일단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가 수증기들이 엄청나게 방출이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제 구름을 형성하겠지. 온도가 식으면서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들이 이제 뭘 뿌려? 비를 차차차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각이 형성이 돼. 많은 물질들을 방출을 하게 되고 비를 뿜어내죠. 그래서 이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대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기와 바다를 형성을 하게 되었더라는 대기와 바다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지구의 변화예요. 원시지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고 지각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기와 바다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를 어떻게 구별을 해? 총? 지구의 권역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권역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 권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본다면 각 권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칸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잘 한번 쪼개 써보겠습니다. 한번 쪼개 써봅시다. 파이팅! 해보자. 자 먼저 볼 거는 어디냐면 아씨 어정쩡한데. 와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좋아. 칸 나는 것도 내가 또 신기가 있지. 아 이거 완벽한 기회다. 아름답죠? 아 됐어. 잘 보일 것 같죠? 자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먼저 만들어진 직권
직권. 직권. 직권 같은 경우는 총 칙이 몇 개야? 몇 개의 칙으로 되어 있어요? 직권은 총 4개의 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지. 직권의 칙. 이렇게 쇽 나오면 내가 이제 잘려서 한 거야. 이래서 내 손만 이렇게 파삭파삭. 자, 제일 안쪽에 뭐가 있고? 제일 안쪽에 뭐 있어요? 내해 있죠, 내해. 그 다음은? 왜? 제일 안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 뭐 있어? 이쪽에? 그치, 내해. 그 다음에 외해이죠, 외해. 그 다음에 그치, 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직권은. 특히 이제 내액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어떤 형태냐면 고체, 고체. 보통 외액과 내액을 주로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냐? 여기는 철과 니켈이 되게 많습니다. 철과 니켈이 되게 많고 거기에 반해 멘틀과 지각은 보통 산소와 교소로 되어 있어요. 산소와 교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권 전체,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보자면은 핵에 철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고요.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근데 대부분 핵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잖아. 액체 물질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해요. 고체로 추정이 되고 멘틀은 고체, 지각은 당연히 고체죠. 물론 멘틀의 이 부분은 열을 많이 받아서 유동성 고체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자면 제일 많은 건 뭐냐? 직권이 제일 많은 거. 자, 직권 전체로 보면 제일 많은 건 철이고 그 다음은 산소예요. 직권 전체로 보면. 근데 지각만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입니다. 제일 많은 게 철임에도 지각이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또 요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여덟 가지를 뭐라고 했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해요. 8대 원소. 산규, 알, 철, 카나, 크마.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여덟 가지가 있고요. 직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 직권이죠, 직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기권. 기권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층을 네 개로 분류하죠. 어떻게 분류되어 있어요? 층을 4개로 분류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4개로 구분하잖아. 가까이 커녕 이름이 뭡니까? 자, 제일 아래 뭐 있어요? 그치, 대류권이지. 대류권. 제일 아래 대류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치 성층과 다음에 중간권 마지막 뭐예요? 열권이죠 열권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 특히 성층권이 이렇게 온도가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좀 높게 되죠 그래서 기권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예요? 기권에 가장 대기 구성성분이 제일 많은 거? 질소 얼마? 78% 있죠 78 정도 있고 그다음 산소 얼마 있어요? 21% 정도 있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 0.93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CO2가 0.04 그 다음 나머지 ETC 기타가 0.04 정도죠 합해서 0.03 정도 되지 그래서 이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뭐다 이게 기권이더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권, 수권 자, 수권 수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수권의 구성 어떻게 됩니까? 수권에 일단 뭐와 뭐가 있고 해수와 담수가 있죠 해수가 거의 한 97% 정도 차지하고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뭐 빙하 담수에는 빙하 뭐 호수 강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지하수 뭐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가 좀 많아요? 나트륨이나 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마그네슘 영어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있고 담수에는 보통 뭐가 많습니까? 칼슘이온이나 아니면 탄산이온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회 구성. 결국 이 칸을 쓰긴 써야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 생물권. 생물권 같은 경우 이제 생물이 생물을 구성하는 유기물 가장 많은 게 뭐야? CH O, N, P 그래서 이제 CH5 이게 제일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원소는 뭐였어? 수소랑 헬륨이었죠 근데 지구로 와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야? 철과 산소고 특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걸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제일 많잖아요 그만큼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산소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위치하는 곳마다 구성하는 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아, 이따 갈 때는 좀 강도를 줄여가지고 아니면 지워가든지 한 방에 이용하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개념하기